대학원 논문도 얘기를 했는데 오토바이 대학 5번을 첫 과제로 뽑으셨는데 가장 먼저 좀 챙기실 관심 있게 보시는 처음에 출근하자마자 저 오늘 첫 출근이신데 사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선 우리가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아주 대담한 변화를 만들었고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직원들하고는 좀 어떻게 소통하실 건가요? 우선 오늘은 그 통일부의 실국장님들하고 말씀을 좀 듣겠고요. 곧바로 그 부서별로 직접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서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지위와 이런 걸 막론하고 또 연령을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직접 얘기 듣고 좋은 얘기는 바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쳐야 나가야 할 부분 함께 고쳐나가고 이런 과정은 글쎄 역대 어느 장관님보다 잘할 자신은 없지만 두 번째로 잘할 자신은 가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.